안녕하세요. 오늘은 좋은 짝 만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은 짝이란 옛날부터 집신도 짝이 있다고 했거든요. 혼자는 반쪽이고요. 둘이 합해야만이 하나가 됩니다. 왜냐하면 모든 사주 여덟 글자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이빨 빠지고 건너뛰고 또 재물도 없고 뭐 아주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모지라는 것을 내가 필요한 글자가 상대가 가지면은 그게 공유가 됩니다. 공유. 내꺼 여덟 글자, 상대 여덟 글자 합해서 열여섯 글자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상대가 가지면은 난 그거 보고 우리 때는 떡이 최고였거든요. 내가 먹고 싶은 떡을 상대가 가졌다. 그럼 떡 먹기 위해서 잘해야죠. 잘못하면 떡 줘요? 안 준다고. 이때 떡도 뺏어간단 말이야. 그래서 잘 맞으려면은 그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약하다. 그러면 내가 화인데 건강이 약하다. 화를 돋궈주는 건 목이거든요. 목생화하면 목이 커집니다. 그렇게 만나면은 그렇게 만나서 오는 친구들이 여기 사무실에 와 손만 붙잡고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들 왜 손만 붙잡고 있어요? 예. 이렇게 해서 내 건강을 상대가 돋궈주니까 내가 힘이 생긴다. 그러니까, 아, 예. 손만 잡으면 살 팠나요? 살 팠나지. 힘없어 이러고 있다가 상대가 나 힘을 돋궈주니까 살 팠나죠. 아, 이보다 좋은 일이 없거든요. 또 좋은 일은 내가 돈이 약한데. 그래서 혼자는 1억도 모르는데 그렇게 맞추는 건 수십억을 번다고 내가 말씀드리거든요. 그 이유는 또 뭐냐. 내가 재물이 약해. 근데 상대가 내 재물을 더 많게 해준단 말이에요. 그럼 재물이 많아지잖아요. 이건 혼자는 1억 불은 수십억 벌어요. 이런 사람들한테 만나서 야, 자네 혼자는 1억 불은 벌는데 내가 그렇게 맞추면 수십 버는데 그렇게 맞추면 나 얼마 줄래?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예 선생님 반 드릴게요. 다들 그래요. 어떤 사람 있는 거 다 드릴게요.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. 아주 젊은 친구들 잘 모르지만 지금 결혼 했다 이혼한 사람들은 알거든요. 왜 우리가 나빴고 왜 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. 아이고 이렇게만 맞추시면 선생님 막 있는 거 다 드릴게요. 나 주면 좋지. 그러나 저는 사무실 비용만 받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친구들도 이혼도 하고 사별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면 내가 물어보지. 야 혼자 살기 어렵잖아. 같이 좀 좋은 사람 만나 살지. 아이고 안 복구니까 아직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게. 그렇지 마음 편컸지. 그런 한국 쪽은 좀 허전하잖아. 허전하지. 그럼 좋은 사람 만나야 돼. 하도 거기 돼가지고 야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. 그냥 대충 살려봐야지. 그게 아닙니다. 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게. 야 해주기만 하면 금상첨화지. 지금 생명이 길어가지고 보통 한 120살은 산단 말이에요 앞으로. 그러면 지금 60, 70대도 한 4, 50명 산단 말이에요, 다 앞으로. 그럼 그동안에 좋은 사람 만나서 서로가 손 붙잡고 하버리고 예, 막 이렇게 해보고 살아봐. 병이 안 걸려요. 왜 안 걸리냐? 성생활만 제대로 오면은 보약 열채 먹어도 좋단 말이에요. 이 기미가 싹 돌아간다고. 그러면 이 넘넘치기가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부부는 그 갖고 나면은 그렇게 서로가 애틋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렇게 만나봐요. 상대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. 얼마나 고마워. 아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또 지지고 먹고 살다가 참 이런 아이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맞춰주면 그 사람들은 많이 다 했거든요. 나만 보면 아주 아 선생님 말 아이고 할아버지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렇게 맞춰줄 거란 말이야. 그렇다고 뭐 반 안 받아 사무실 비용을 받아야지. 그래야 운영을 하니까.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려면 이 사무실에 오셔서 내가 누구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.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. 연필이니 책이니 다 정해져 있거든요. 그럼 내가 연필이다. 그럼 연필은 연필대로 살아야지 책 들 수는 없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, 내가 필요한 글자를 상대가 가진 사람 이렇게 고르려면 한 3, 400명 와야 거기서 하나 골라요. 왜냐? 그렇게 해서 내가 갑자일주가 필요하다고는 갑자일주를 치게 되면 한 10명이고 20명 이렇게 뜬단 말이야. 실선도 20명 이상 떠야 거기서 쭉 줄여가지고 한두 명에서 압축시켜가지고 딱 만나주면 그대로 숨을 잡고 나가요.
옛날부터 다 알던 사람이야. 금방 만나는데. 그럴 정도로 잘 맞는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, 일단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사무실, 여기 선능입니다. 사무실 한 3, 4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겠군요. 사무실 크게 만들어서 강의하려고, 이렇게 강의를 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, 뭐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다 좋게 해서, 그래서 합세해야 돼. 어떻게 합해야 되냐. 나는 맞춰주는 일을 하고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, 여러분들은 빨리 만나려면 내 친구 뭐 누구를 다 끌고 와서 숫자가 빨리 300명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야. 지금 한 100여 명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못 맞춰. 또 2, 300명 또 있어야 된단 말이야. 그리고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그런 걸 다 하시고 난 후에,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후에,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면 돼. 그것도 금방 기다려. 여러분들 같이 협조하면 금방 하고, 협조 안 하면 또 한참 걸려요. 그러니까 같이 좀 노력해서 황혼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. 생명이 이렇게 길은데 좋잖아요. 얼마나 좋아요. 우리 어렸을 때 죽 먹고 살았어. 지금 밥이 다 못 들어와서 밥 때문에 지금 난리라니까. 살 빼느라고. 그 살을 어디로 빼느냐. 여자하고 같이 있으면 금방 빠져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좋게 만들어질 수 있게 사무실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